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일곱 개의 교회를 택해가지고 그 교회의 사자, 목사에게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또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서신은 바로 그 당시에 있던 일곱 교회에게만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이 교회는 이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가지 교회의 그런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이제 또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일곱 교회를 예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이제 세대주의라는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보통 우리가 율법 시대 크게 나누면 예수님 오셔서는 우리가 은혜 시대 혹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성령 임한 다음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개의 교회를 예언적인 이런 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에베소 교회 첫째.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면은 사도시대 교회를 이제 말하고 이거는 1세기 초대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 나옵니까?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박해시대 굉장히 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뭐 초대교회보다도 2세기, 3세기에는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안 해가지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하는 그런 이게 이제 박해시대, 순교시대였어요. 이게 보통 2세기에서 3세기 그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국교회다. 그래요. 국교. 국가교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는 이런 이제 교회 형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보통 뭐냐면은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런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예. 투아디라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면은 6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암흑시대. 정말 여러분,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천주교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지금 주일 밤에 하고 있는 거 끝나면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세계 교회 역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까지 해서 주일 밤에 이거를 쫙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 이제 성경을 관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 137년 역사 어떻게 이게 교회가 되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저는 옛날에 어떤 그 정부에서 역사 교육을 못하게 하고 국가 그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그걸 없애니까 굉장히 제가 그때 속으로 아주 좀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의 발자취도 모르고 어떻게 그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은 계속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제대로 가르치.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려면 어때요? 교회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지금 수요일 날 제가 원래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어디 있습니까? 노효숙 자매님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주보이다 좀 싫어나요? 예. 네. 왜?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수요일 날 이거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성경이 뭐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성경을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예? 아니 좀 반응이 있어야죠. 무슨 교회요? 예, 사대교회. 아,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뭐냐면은 예,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 이때 뭐냐면은 이 교회가 뭐냐면 이 당시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 암흑기 가톨릭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뭐를 해요?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기치를 종교 개혁 시대 교회의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예. 네. 이 빌라델비아 이거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교회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무슨 교회냐면 선교 시대. 예. 네. 이건 종교 개혁 시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말세 교회. 미지근하고 뜨뜻 미지근한 교회 있잖아요. 말세 교회.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어때? 20세기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을 또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은 또 이런 애언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일곱 시대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걸 이제 소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무슨 교회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은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요. 아,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진주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그 도시가 명성이 높고 아주 문화와 그리고 상업과 또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인 그런 데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여신의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도시였는데 여기에 누가 가서 이 교회를 세웠냐. 이제 좀 분분한데 가장 이렇게 신뢰가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았는지 몰라. 여러분 어때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갔을 때 물어봐요. 거기에 있는 12명의 교인들이 그때 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에 누가 목회를 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박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같은 아주 성경 지식이 많은 이 아볼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나중에 보면 뭘 몰라? 성령에 대한 걸 몰랐어요, 잘. 오늘날도 신학 박사니 이런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해박하고 지식이 많은데 성령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인천에서. 왜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냐면은 저는 외부에서 전화를 오면은 제가 거의 전화를 잘 이제 통화를 못하지. 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막 이런 전화 오면은 제가 주님한테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 교회에 세 번이나 전화 와가지고 우리 강명선 사모님한테 꼭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 편지를 쓸까까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 뭐라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 다닙니까? 그럼 감리교회 다니신대. 그럼 감리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세운 그런 이제 교단이에요. 그 요한 웨슬리는 원래 영국의 그 유명한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이 거기에서 예수님 뭐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제 전부 다 영국은 국교회라고 해서 다 국가적으로 예수 다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였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죠. 그리고 철저히 그 어머니 밑에서 수잔나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를 다닐 때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교도소도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이런 선행 아주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이죠. 거기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에 실패하고 와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오는데 큰 태풍을 만났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자기는 목사이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왜 죽음이 두렵다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그 태풍 속에서 정말 이 배가 침몰하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기쁨에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이 사람이 웨슬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두렵지 않느냐고 당신들은. 그러니까 뭐가 두렵냐고 하면서 아니 이제 그런 막 한 거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독일의 모라비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영주들이 다스리던 왕이 다스리고 영주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모라비안 그쪽에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그 영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 명예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디 미술관인가 파리인가 어딘가 미술관에 갔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탁 빨가벗겨져 거기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딱 거기에 걸어져 있는 거예요. 전시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느냐.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성령이 그냥 비수처럼 그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통회하고 돌아와가지고 진정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자기의 모라비안 지역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야 여러분 초대교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처럼 그 모라비아 지역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 임해가지고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 선교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일곱 가정이 한 사람씩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어요. 일곱 가정이 한 사람씩. 우리도 여러분 일곱 가정이 한 사람씩 선교사 보낸다고 얼마나 많이 보내요. 엄청나게 선교사를 보낸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운동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영국에도 가게 됐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들이 그 찬양 부르는 사람 모라비안 교도랑 알고 런던에 돌아와서 그들의 성경 공부임에 갔다가 5월 24일 날 그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았던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걸 올더게이스트 사건이라고 해서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의 회심날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날 우리는 뭐합니까? 송구영신예배. 그 사람들도 60명이 모여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60명이 성령의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성령의 벼락 맞아가지고 다 나뒹굴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나가서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몇만 명의 모인 사람들한테도 야외에서 이런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 없는 가운데 설교했죠. 근데 요한 웨슬레도 어때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야외 설교를 막 했어요. 왜? 국교회 목사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거기서 이단이라고 하고 감옥에 보내고 돌로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일이 일어나. 아멘? 그래 여러분 어때? 아볼로가 뭘 못 받았어? 성령을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그 나한테 전화 오신 분도 감리교인데 감리교인데 그 성령 뭐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대. 근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 다 성령 받았지 이랬대요. 몰라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왜냐면은 유튜브로 제 설교를 엄청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쟁쟁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 디모데가.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 사도 요한이. 또 그 다음에 누가 했냐? 폴리캄. 네,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해도 디모데 한 사람만 해도 아니 여기서 한 사람만 해도 평생에 이런 목사님 밑에서 한번 나 신앙생활 해봤으면 할 정도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당대 최고의 그런 어떤 지성, 영성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 19장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저기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어마어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다이아나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다 우상에 그걸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은 5만 장으로 감이나 될 정도로 되는 책을 갖다 불사르고 우상을 깨뜨리고 엄청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이 목포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그냥 교회 사람만 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뒤흔들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때요? 성령이 임하면 꼭 일어나는 게 뭐냐? 선교운동, 전도운동 일어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서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성령 받아가지고 어때요? 서머나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받아 주의 증인 되고 3,0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 하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삔질삔질하고 미꾸라지 사촌 돼가지고 맨날 어디로 빠지고 도망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 막 확 얼굴이 보면 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주를 위해 선심 봉사 충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낸 거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 이 교회의 비중, 이런 어떤 것을 좀 주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 보내라고 한 이 교회 일곱 개의 교회에 이 편지에 보면은 어떤 일정한 양식, 어떤 편지의 형식 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보면 항상 뭐냐면은 주님 자신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칭찬을 해. 세 번째는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합니다. 네 번째는 권고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고를 해.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음성. 일곱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모든 그 서신, 일곱 교회 보낸 서신을 봐보면 이런 어떤 형식이 있어요. 항상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주님이 나는 어쩐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한 거 이런 걸 칭찬한다, 왜 이건 잘못했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권고에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일정한 틀 형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자신을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여기 보면 오른손에 뭐라고요? 일곱 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일곱 금초대.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일곱 별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일곱 주의 뭐를?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겠죠.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예. 초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를. 그러면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다시 한번 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은 주님의 손에 이게 주의 종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운명은 누구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권력, 로마 황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운명, 죽고 사는 것, 생사복 이 모든 것을 내가 권능과 능력의 손,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대, 이 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들이 사람 눈치 보고 세상 권력의 눈치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종들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이렇게 한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이 아 여기서 목회하나 내가 바르게 설교하면은
혹시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싫어해가지고 교회 떠난 건 아니면 나 또 나가라 그러면 어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사람 눈치 보면서 아, 이 설교하려면 저 장로님한테 걸리고 이 설교하려면 이 집사한테 걸리고 저 설교하려면 김 집사한테 걸리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사람 눈치 보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굴하고 비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리고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주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아, 주의 종들이 사람 비유 맞지. 이건 사람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면은 나는 그런 게 속상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막 비유 맞춰가지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차라리 그만두고 나와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영혼부터 다시 시작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된 교회를 세워야지. 사람이 비유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속이 터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내가 너의 운명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해. 말씀을 바르게 전해.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 로마 황제도 세상 정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 주님이 뭐 하신다겠어요?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하면서 거닐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여기서는 자기를 뭐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주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이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뭐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자 보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보여주세요. 내가 내 뭐를 안다고요? 행위. 그 다음에 수고한 것도 알고 뭐를요? 인내한 것도 안 돼.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또? 그 다음에 내가 네가 악한 자들을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가지고 그걸 거짓된 걸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가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네가 내가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걸 안다.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이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그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이라고 보여주죠. 한상 가운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그거예요. 응?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니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내가 아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주님이 다 안돼 칭찬을 했어. 그 다음에 뭐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이게 뭐냐면은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항구 도시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음란한 이런 게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랬어요. 특히 뭐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거는 그 성전 안에 여사제들이 많은데 종교 의식 가운데서 그런 막 성적인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토색하고 이런 짓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다 출교시켜서 출교.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출교라는 게 없어. 그런데 19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 성찬식 할 때 성찬회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다 출교시키고 이런 일에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타락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추방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칭찬했어요. 아, 막 못된 짓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 하고 왔는데 교회에 다 받아주면 돼. 이게 주님 볼 때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보낸 거예요. 쫓아내보낸 거.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열두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사도가 이제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고, 바울도 사도가 있고, 또 이 사도들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럼 사도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의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사도를 뽑아가지고 보충을 할 때 마띠아가 사도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가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니고 부활에 참여하고 이렇게 성령 받고 쭉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게 대단한 권위를 갖잖아요. 잘못된 그런 그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나쁜 그런 교리, 이단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는 이런 것을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 우리도 여러분들 신천지나 이제 뭐 이런 이단들이 막 교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참고 환란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우상숭배 심한 데서. 근데 그런 환란과 박해가 있어서 참고 주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 현대 교회가 뭐가 문제냐? 지금 보면 한국 교회도 전에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개척 교회 가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려고 개척 교회 찾아갔는데 지금 누가 개척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 지금은 다 큰 교회 가서 익명성 뭔가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그냥 그 소속감도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영리하게 신앙생활 같으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왜? 아, 주님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대로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혼권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러분 게을리게 신앙생활 해봐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수족을 결박 어두운 가운데 내가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그 왕노릇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몰라. 그리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막 구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재정 관리까지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제대로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 그건 뭐냐면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헬라파는 저 이스라엘 밖에서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팔에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일곱 안수집사를 뽑아 세우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안수집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니골라라고 나온 니골라. 그럼 이제 이 니골라는 니골라당이 근데 이게 당을 지었어요. 그 이 니골라는 뭔 짓거리냐면 오늘날하면요 이것들이 가르치는 게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파 여러분 그 구원파 교리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그러면 구원파 뭐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어떻게 살든지 뭐를 한다? 천국 간다. 이게 가장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가 구원 받는다. 이게 구원파 교리야. 근데 이 니골라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다른 것도 크게 세 가지. 뭐냐면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 뭐를 했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그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막 논쟁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사도들이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니골라당이라고 니골라주의, 그 다음에 이게 율법주의, 니골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육신으로 이렇게 죄를 짓든지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니까 육신은 소용없는 거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죄를 짓고 이런 일을 했죠. 이게 잘못된 그런 그 교리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게 이거 보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악한 자를 용납자고 거짓된 걸 사도라기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이단들이 틈타지 못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너에게 칭찬받을 것이 뭐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런 것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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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칭찬하고, 아니 근데 주님이 보니까 어떤 라오디게 교회처럼 한 가지도 칭찬할 것이 없이 내가 아무리 너를 봐도 자랑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여러분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를 받았어요? 근데 또 뭐를?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김하은 집사님 권찰님? 권찰님. 예. 연애 결혼했으니까 첫사랑을 해봐야겠다. 첫사랑 경험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첫사랑을 하면 뭐 첫사랑 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데 가슴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설레이고 괜히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하여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뭐 하고 싶고 막 이게 어떻게 돼? 괜히 기쁘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런 게 콩닥콩닥 이러게. 첫사랑. 근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육신의 첫사랑을 이런 게 있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사모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고 주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가서 막 전하고 싶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님하고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 전에는 교회 그냥 갈 때 아무리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고 읽어져. 그리고 정말 십자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 좋으신 주님, 이 구원의 주님을 사랑 주님을 전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내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하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게 뭐냐?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자, 지금 주님이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행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행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수고해. 사랑해. 수고. 소망해. 인내.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누가 오늘날 이렇게 한 사람 보면 어때요? 이런 교회 보면 이야 저 교회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봐봐. 행위 쓰고 있네. 악한 일 이런 거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잘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책망했어. 뭐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 김하은 이제 권철이 신랑한테 뭐 집에 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해. 근데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어떻게 그 여러분 여기 이제 저기는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 지금은 사랑한 마음이 많이 넘칠 거예요. 얼마 결혼한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저기 집사님들 어떻게 우리 집사람도 어쩐가 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하고 몇십 년 살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여러분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한데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 거야.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해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막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너무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사랑 없이 좀 뭐 하면 쫓아내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교제에는 소홀히 하고 막 봉사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주님과 나가서 교제할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이 돼버려가지고 이러지 않았나.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이거 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데 내 가슴이 어느 때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말랐으면 제 눈에 주님 눈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도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그리고 뭐든지 주님 일도 목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저는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주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새벽기 때 모시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을 내가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주님이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제게도 주세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거의 제가 기도해요. 왜? 주님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회자로서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야, 저 사람 목회 성공해서 아, 뭐 어디 가면 인정,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주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완벽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다시 내게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좋았던 막 자매들이 열심히 주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있잖아, 보면 애들이 태어나면 여기 효정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돼. 결혼해갖고 애 태어나면 애가 주님보다 더 좋아버려. 꺾꿍 꺾꿍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야, 주님은 안 보이고 이 이상하게 다윗이만 보여. 이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 교제와 이런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우선순위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벌써 주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해보고 무엇이 내 마음을 주님에게서 빼앗아갔는가? 돈, 명예,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세요. 얼어붙은 내 심령을 다시 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이런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불에도 기름을 부으면 다시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져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뭐를 회복해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이 뭐를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뭐래요? 권고를 했죠.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빨리 뭐를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경고가 나와. 다섯 번째 뭐가 나오면, 만일 네가 회개 안 하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대. 촛대를. 이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 그걸 첫째 뭐냐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 있잖아요, 이걸 옮겨버려요. 그 다음에 촛대를 옮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너희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 버린다는 이 주님의 경고예요. 지금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돼. 이런 경고를 듣고도 권고를 받고도 회복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축복을 이제는 거두어가 버리겠다. 사명을 거두어가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놀라운 교회였잖아요.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 빼고는 이만한 그런 놀라운 사역자들이 사역한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막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는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없었어. 그런데 이런 주님이 칭찬도 있었지만 사랑, 첫사랑 이름을 책망받고 권고를 했는데, 공고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안 했어. 이거 돌이키려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어. 그래야 주님이 어때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거기 가면 어때요? 에베소 교회 자리만 있고 먼지만 펄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권고하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주신 경고라고 생각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교회, 현대의 교회 모습 가운데 제일 심각한 모습이 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이제 여기 다 이제 일곱 가지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첫째,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러잖아요. 사랑. 저도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을 가끔 어쩌다 들을 때 있는 거예요. 아, 꿈의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한데 사랑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시대 정신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인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요,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정신이 그래가지고 흐름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먼저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앞으로 이게 운명이 달리는 너무나 중.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사명 주셨잖아요. 삼천교회 교회를 세우라. 이 종에게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발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여섯 번째가 뭐를 하라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그럼 들으세요? 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멘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냐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자 2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걸 어떤 사람은 아시아 일곱 교회만 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7장 7절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또 여기도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자. 자, 17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보면 끝에 그래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계속 이게 나오니까 할 건데, 여러분이 항상 먼저 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있잖아,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뭘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딱 결정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이거 축복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오늘.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여기 지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원래 여러분 어때요? 에덴 동산 있었죠?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 낙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또 뭐가 있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사망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거 따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에덴동을 축복해서 끊어져가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 이 에덴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일어나 태어난 우리가 모두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선악과로 말며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 하나님의 낙원은
저기 이라크 있는 그쪽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옛날에 에덴 동산 있던 데가 아니고 저기 어디예요? 누가 갔던데요?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잖아요. 나사로가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낙원에 나사로가 낙원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나사로 갔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에 가 있는 생명나무에 뭐를 먹어요? 과일을 먹어. 그 말은 뭐를 주신다? 이기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대요.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망이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이렇게 된대. 저는 제가 이 뭐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지,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기는 자가 진짜. 근데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쫙 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옛날에 없었던 건데 전에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제가 어디 목회자들 아니 어디 교회 가지고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연합 집회 할 때 가니까 그 연합 집회 주관사가 내가 설교 들은 걸 듣고 뭐 은혜를 받았었나 어쨌나 몇 달 있다 또 가니까 또 그분이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보면 끝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 이기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래 나오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환난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 거짓된 교리 이런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할 때 이걸 잘 이겨야 된대.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막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와서 했잖아요. 니골라당에 이런 것들이 유혹이 오는데 영지주의 유혹이 오는데 이런 걸 너 이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얼마나 좋아요. 야 육신은 죄를 지어 상관없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생각하죠. 죄 지을 수 있죠.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된대. 그리고 뭐라고요? 니골라당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 말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겨야 돼. 이걸 못 이기면 지옥가.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거 이겨야 된대. 이기는 자만이 뭐라고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 성령 충만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된 교회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 다 추방하고 굉장히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습관화,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면 안 돼요. 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3일 밤이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이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더 주님을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고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